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에스컬레이드 40D, M50D 이런 모델들은 고민을 해보긴 했는데 친인승으로 선택하신 이유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승차감이라고 GLE 쿠페랑 비교를 했을 때도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외 디자인이 마음에 듭니다. 준수한 연비라고 생각이 되고요. 차박이나 캠핑 해보셨나요? 단점은 좀 차가 많이 크다. BMW X7이 당당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구매하시고 나서 장고장이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 X7은 제가 느꼈을 때 기사입니다. BMW의 플래그십 대형 SUV로서 현존하는 BMW 패밀리카의 왕자로 불리는 차량인 바로 1세대 BMW X7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과 풍부한 장점을 바탕으로 1세대 BMW X7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BMW X7 차주분을 만나러 경기도 수원시에 도착했습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기사 채널에서 초창기에 벤츠 E클래스하고 카니발 편을 촬영했었던 현재는 X7 차량 을 운행하고 있는 한기사의 친구 이승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피트니스 관련 채널인 짐테리어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혹시나 운동에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BMW X7 X드라이브 30D 차량이고요. 트림은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 7인승 차량입니다. X7 1세대가 2018년에 출시가 됐었고 2022년에 페이스리프트가 출시가 됐었는데 이 차량 1세대 초창기 모델인가요? 네, 이거는 초창기 모델이고 19년식 모델이에요. 이 차량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중고차로 구매했습니다.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021년 12월에 구매를 했어요.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차량 가격이 1억 100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약 7만 9천 킬로를 탔고요. 제가 구매했을 때 당시에는 3만 9천 정도의 중고차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 전에 타시던 차는 어떤 차 타셨나요? 맨 처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K5를 탔었고요. 그 다음에 K7을 타고 그 다음에 벤츠 GLE 쿠페 그 다음에 다시 벤츠 E클래스를 타다가 지금은 이제 X7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시에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 차량은 20년식 소렌토하고 19년식 카니발을 같이 타고 있습니다. BMW X7을 구매하시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벤츠 E클래스를 탔었는데 E클래스 같은 경우 알다시피 엄청 좁잖아요. 되게 좁기도 하고 장기간 운영을 하면은 막 허리도 너무 아프다 보니까 그래서 큰 차를 원했고 그리고 이제 웅장하고 넓은 실외 디자인도 제가 마음에 들었고 BMW가 운행하는 재미가 있다고 약간 들었기 때문에 BMW X7 차량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다른 등급인 뭐 40i나 40D, M50D 이런 모델들은 고민 안 해보셨나요? 스포츠 모델을 고민해보긴 했는데 뭐 제가 주행을 하면서 막 밟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성비를 위해서 30D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림이 다양한데 디자인 퓨어 엑설런스 트림에다가 친인승으로 선택하신 이유 있을까요? 제가 구매하려고 했을 당시에 X7 차량이 매물이 워낙에 없었고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이 차량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BMW면 유명한 트림 있잖아요. 실내외 디자인이 조금 더 스포티하게 바뀌는 M스포츠 패키지 넣지 않은 거 좀 아쉽지 않으세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긴 있었는데 제가 워낙에 스포티한 디자인을 중요시 생각하지도 않고 나이도 좀 있다 보니까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BMW X7과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차량이랑 고민을 조금 했었는데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차량은 워낙 이 차보다 더 크고 아파트에 살면서 주차도 힘들 것 같고 연비도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타는 거를 생각했을 때 이 차량이 더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BMW X7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승차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벤츠 E클래스나 GLE 쿠페랑 비교를 했을 때도 승차감이 많이 편안하고 장기적으로 운영을 해도 피로감이 없다는 점 이런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벤츠 E클래스 같은 경우는 워낙 유명한 가운데 변속기가 크기 때문에 핸들과 이 시트의 각도가 살짝 맞지 않아서 허리가 좀 불편하다는 얘기 많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많이 불편했나요? 2시간 이상 운영하면 허리도 많이 아프고 아시다시피 뭐 180
185 이상이 E클래스를 탄다는 거는 협소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되게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충격 완화 장치가 포함이 된 어댑티브 프론트 리어 엑셀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 주행 시에는 차체를 좀 낮추고 오프로드나 험로를 주행할 때에는 차체를 조금 높임으로써 여러 가지 주행 상황에 맞는 최상의 승차감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은 이 차량의 실외 디자인이 마음에 듭니다. 웅장하고 큰 이런 라디에이터 그릴 이런 게 되게 마음에 들었고, 유일한 디자인의 주간 주행 등이 들어간 포인트에 BMW 레이저 라이트가 특별한 기술을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웅장한 크기의 세로 형태의 키드니 그릴이 전면부 디자인의 거대한 존재감을 뽐내주는 것 같고, 하단부에 좌우로 와이드한 디자인의 범퍼가 웅장한 BMW X7만의 디자인을 완성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측면부 보시게 되면 굉장히 웅장한 차체 크기를 뽐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저는 이 차량의 휠은 몇 인치인가요? 이 차량의 휠은 22인치 멀티 스포크 757 휠입니다. 그리고 앞 핸다의 가니시 포인트와 더불어서 도 하단부 쪽에 일자로 이어진 몰딩의 포인트 또한 더욱 와이드한 차체 크기를 보여줄 것 같아요. 그리고 후면부 보시게 되면 스포티한 디자인의 테일램프와 좌우를 연결시켜주는 일자 형태의 라인의 포인트가 굉장히 와이드한 느낌을 강조를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단부의 듀얼 머플러가 후면부 X7의 스포티한 디자인을 완성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은 이 차량이 그래도 출력이 강한 편이어서 3000cc 디젤에서 좀 힘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 6기통 싱글 터보 3000cc 디젤 엔진에다가 265마력의 토크가 63.2토크나 되거든요. 차주님께서 주행하실 때 전혀 부족함 없는 이런 출력을 나타내 줄 것 같아요. 차주님께서 그 전에 벤츠 GLE 쿠페 모델 타셨었잖아요. 그 차량이랑 비교했을 때 출력은 좀 차이가 있나요? 체감했을 때 사실 GLE는 쿠페형 모델이어서 그런지 좀 더 밟았을 때 힘있게 나가는 거는 GLE 쿠페가 좀 더 힘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차량 디젤 엔진의 진동, 소음 이런 정숙성에 대해서는 만족하세요? 제가 소렌토도 타고 있지만은 같은 디젤인데도 이 정숙함, 그리고 옆에 누가 타면은 디젤이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의 좀 조용함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되게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실내 디자인도 되게 마음에 드는데요. BMW 특유의 센터 페시아가 운전자 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형태의 레이아웃이 인상이 깊은 것 같은데요.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12.3인치 터치 스크린이 적용된 내비게이션이 시인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 중에서 이거 크리스탈 기어봉, 이거는 되게 품격 있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알맞는 온도로 유지를 시켜주는 앞좌석의 네온 온도 조절 컵홀더 또한 신경을 많이 써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 인테리어 트림 보시게 됐을 때 우드 느낌의 포인트가 조금 더 고급감을 두 수분 정도 추가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열선을 틀었을 때 도어 암레스트와 센터 암레스트까지 따뜻한 게 나오기 때문에 겨울철에 또 이것도 엄청 장점이 되는 요소 같아요. 그리고 하만카돈 오디오 시스템이 실내 공간을 가득 채워주고 있고요. 그리고 메리노 가죽 시트가 정말 제가 많은 차를 타봤지만 이렇게 고급진 느낌의 가죽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고급짐을 조금 더 추가를 해주고 있고, 가장 특징은 2열에 있는 10.2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데 뒷좌석 승객에 대한 배려 또한 굉장히 엿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열에 전동 선쉐이드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또 자동으로 이런 거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다는 점, 뭐 이런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준수한 연비라고 생각이 되고요. 연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도로에서는 제가 현재 11.3 정도 나오고 고속도로 갔을 때는 뭐 14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차량 덩치에 비해 준수한 연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평소에 운전 스타일은 어떤 편이세요? 저는 밟지 않고 그냥 조용조용하게 운전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차주님의 우람한 덩치와 동굴에 있는 듯한 이런 중후한 목소리에 걸맞게 천천히 주행하시는 거죠? 네, 저는 막 차를 밟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럼 차주님께서 평소에 어떤 모드로 주행을 하시는 편이세요? 여기 차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컴포트, 에코, 어댑티브 모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평소 컴포트 모드로 잘 주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럼 차주님께서 일반 공도랑 고속도로 항속주행 운행 비율은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거의 저는 5대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복합 평균 연비는 몇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11.5 정도라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차량을 위해서, 어제 안 그래도 딱 기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름이 완전 없을 때부터 이제 가득 채우는 것까지 얼마가 들어가는지 바로 주유를 하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경유가 1458원 기준으로 11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그렇게 가득 주유를 하셨을 때 총 주행 가는 거리는 몇 킬로 정도 뜨나요? 총 주행 가는 거리가 900킬로 정도로 뜨더라고요. 이 차량 공인연비가 약 9.5킬로로 알고 있는데 이 차량의 공차 중량이 약 2.4톤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연비를 나타내주는 건 확실히 연비는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일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은 이제 넓은 실내 공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뒤에 사람을 많이 태우진 않지만 뒤에도 엄청 넉넉한 공간이 있다는 점, 운전하는 사람과 보조석도 되게 넓은 자리가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타셨던 벤츠 E클래스
GLS나 벤츠 GL 쿠페 같은 차량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뭐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런 차량 같은 경우는 솔직히 뒤에 큰 사람을 거의 못 태운다고 봐야 되는데 X7 차량인 경우에는 뒤에 충분한 사람들을 태울 수 있다는 점, 이런 게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공간도 그전에 타셨던 GL 쿠페보다 훨씬 넓으시죠? 그렇죠. 트렁크 공간도 넓고 아무래도 7인승 자리에서 좌석을 접히면은 훨씬 크게 트렁크를 쓸 수 있으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최종 이 차량으로 2열, 3열 다 폴딩하셔서 차박이나 캠핑 해보셨나요? 제가 뭐 캠핑을 즐겨하는 편은 아니어서 캠핑은 안 해봤는데 완전 폴딩을 했을 때 차에서 진짜로 캠핑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캠핑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충분히 만족할 것 같습니다. BMW X7 차량이 미국 사우스 캐롤리나주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리나 이런 게 좀 불편할 것 같은데 구매하시고 나서 장고장이나 이런 건 없으셨나요? 구매하고 나서 특별한 장고장은 오히려 벤츠 때보다 없었던 것 같고 벤츠 때는 제가 차량을 잘못 선택해서 그런지 잔고장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근데 X7 같은 경우에는 구매하고서부터 잔고장은 하나도 없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MW X7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솔직히 저도 뭐 차량을 많이 타봤지만은 X7은 제가 느꼈을 때 특별한 단점은 없는 것 같고 단점이라고 말하자면은 일반 아파트에 주차하기가 힘들 정도로 좀 차가 많이 크다, 그래서 문콕이나 이런 게 많이 당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계식 주차 이런 데 못 들어가지 않나요? 기계식 주차는 제가 거의 들어가질 않아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제가 부산에 촬영을 갔을 때 기계식 주차 금지 차량을 제가 팻말을 본 적이 있거든요. 거기 BMW X7이 당당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차주님께서 그 전에 GL이 쿠페 타셨을 때보다 주차 빡센가요? GL이 쿠페보다 조금 더 빡센 것 같아요, 이 차량이. 그리고 제가 실제로 단점을 그래도 뭐가 있을까 찾아보려고 했는데 실제로 제가 운영하면서 뭐 잔고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도 만족하면서 타고 있기 때문에 주차 문제 빼고는 특별한 단점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BMW X7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한 130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한 7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름값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를 한 5:5 비중으로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 평균 연비가 한 11.5 정도로 나온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전 바닥에서 가득 기름을 넣었을 때 경유 1,458원 기준으로 115,000원 정도가 나왔고 총 주행 가는 거리는 900km라고 차량에서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BMW 공식 센터에서 교체를 했을 때 25만원 정도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BMW X7을 구매하신 걸 후회하시진 않나요?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단점이 워낙에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산 거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X7을 살려고 고민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가 피트니스 관련 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채널인 짐테리어 채널로 많은 문의 주시면은 제가 많은 도움이 또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기사 유튜브 보고 연락하셨다고 하면 조금 더 디테일 신경 써주세요. 그냥 제가 거의 VIP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차주 인터뷰 촬영을 위해 전국 방방곡곡 가고 있으니 아래 있는 메일 주소로 출연 신청 부탁드리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